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냉해 피해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중졸업 유발됩니다. 이게 정상화가 아닙니다. 갈라보면 씨가 한 개 있거나 또는 두 개가 됐더라도 갈라보시면 종자가 태화됐기 때문에 100% 낙과가 된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옆에 이 열매와 다르죠. 요거는 낙과가 안 되고 요거는 지금 현재 씨가 제대로 성숙이 못 되고 있습니다. 역시 종자 형성 문제, 또 양분 공급 문제와 관여된다. 금년도 결실 상황을 제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많이 감소될 것이다. 2번, 3번가를 착화시켰더라도 이 전체적인 옥수가 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콘테나 상자 수는 감소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만 적과는 최대한 빨리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적과는 조기 종료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가수종, 즉 불안정 수용되는 것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씨, 5시방이죠. 1시방당 2개 총 10개의 종자가 정상 종자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금년 같은 경우는. 따라서 씨가 갈라보면 6개, 8개, 10개 정도는 낙과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낙과되는 것은 대부분 종자 수가 1개 또는 없거나 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 6월 낙과가 된다. 현재 홍로는 일부 지역에, 일부 과수원에 낙과가 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낙과, 즉 중도로 현상 때문에 적과를 늦게 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해거리 원인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해거리 원인을 보면 주로 과다 착과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종자 속에 지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수치 내에 많이 머물고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원인이 된다. 아울러서 주간 상단부나 주지 선단부 쪽에 또는 주지 등기 쪽에 있는 직립지는 조기에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5월 말까지는 주로 뿌리에 저장됐던 저장양분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신초가 전개되고 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뿌리에 저장양분을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 분배시키느냐, 그것이 바로 쓸데없는 이 직립성 도장지를 우리가 빨리 제거함으로 해서 내년 꽃눈도 분화에 도움이 되고 또한 형성된 열매 속에 종자 수의 어떤 세포 수를 증대시키고 그것이 과실비대, 초기비대에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직립지를 원천 제거하거나 또는 수평 하향으로 유인해서 영양성장을 생기성장으로 유도시키면 그것이 바로 양분을 잘 분배하는 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실이 나쁘고 도장지 발생이 지나치게 많다면 여러분들이 추비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토양 속에 질소가 많고 수치 내에 질소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인삼가리 시비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삼가리는 5월 말 이후부터는 나무에 인삼, 즉 꽃눈 분화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인삼피가 주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5월 말 돼가지고 인삼가리 시비, 도장기가 많이 나왔을 때 도장기 발생도 억제시키고 꽃눈 분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지상부의 연민시비를 통해서 도장순도 많이 억제시켜주고 꽃눈 분화에 우리가 인삼가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연민시비, 수용송, 즉 잘 녹는 인삼가리가 있습니다. 물 20단 말에 담용 또는 약재와 혼용 가능한데 다만 델란 소화제하고는 절대 혼용을 금지시킵니다. 약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삼가리 토양시비 수용선 단독으로 1 내지 1.5kg 내지 2kg 그게 번거롭고 구하기 힘들다면 부리탄 또는 깔제비 그게 값도 싸고 20단마리 한 12,000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1kg 여셔가지고 6월달에 한 2 내지 3회 연속 10일 간격 살포하시면 내년 꽃눈 분화와 도장순 억제에 도움된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차 적과는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열매가 좀 더 굵어지면 확실히 구분되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덜 닿는 걸 이렇게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 연민시비가 잎 광합성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원래 봤을 때는 후지에 갈색 무늬병 발생이 정말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홍도의 일부 지역에 또는 일부 과수원에 홍도의 급성 반점낙엽병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리옥신 또는 로브랄 소화제를 살포해달라 이런 말씀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은 갈반병, 탄저병이 많이 우려되는 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질 pH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점검 결과 7.0 이상이 되면 식용빙조산 또는 수질 pH 조정제가 별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용하셔가지고 첨가해서 방제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육아기 때는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물약, 즉 유제를 살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피에 독녹 발생이 현재 나타나기 때문에 데시스 유제, 피레스 유제, 버티맥 유제, 과거에는 다이메크론, 수프라사이드가 많았죠. 호리마트 유제, 그런 약들 가용하시면은 이 과피에 독녹이 현재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유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제는 최소 6월 10일 이후에 이 과피에 털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살포하셔야 독녹에 안전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델란 수화제를 제가 살포해야 된다 꼭 말씀을 드렸죠. 다만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삼가리 연민시비병은 절대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큰 발생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델란 수화제는
단독 또는 살충제 이런 거와 혼용하셔야 되지, 전작계 막고 피크하고 거기에 대한 4종 복합비료, 연면시 비용 4종 복합비료는 절대 추가로 가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화 후에 세 번째 약이 곧 시작되는데, 낙화 1차 약제는 제가 시스템냄 앰플리고 노린지약이죠. 두 번째는 캡탄 또는 다이세넴 소화제에다가 포리옥신 또는 로브랄 또는 순나방 가이던스 진드물 약을 첨가해서 살포를 권장드렸었고, 곧 방지하는 약은 응리약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응애는 지금 급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일부 과속에 응애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응애는 한번 새끼를 치게 되면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또한 미세곤충, 작은 곤충이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약을 쳐도 저 속속들이 입 뒷면까지 약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방제, 초기 제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농약 살포 간격은 10일에서 12일 간격을 준수하도록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3차 약제는 스트로빌리륨 계통, 에이플 카브리에잇 프린트, 여기에다가 순나방, 그 다음에 응애약, 응애약은 돌직구 또는 페로팔 이런 약이 있습니다. 예, 여기다가 다이센M 500g을 추가로 가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또한 빅그린 생리 활성물질이 포함된 마그네슘 제제, 흡수력이 아주 좋죠. 열매 비트 도움이 되고, 그럼 빅그린 또는 갈바이나 탄저가 우려되는 그런 가수원에서는 균카바, 균마가 이런 것들을 가용하시면 확실히 그런 병행위는 예방 효과가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방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만 결과물이 좋아야 된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지만 인시피오라고 국내 처음 소개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제는 나방유와 응애가 동시에 방지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좋은 약제들도 저 안쪽까지 속속들이 약이 골고루 다 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어떤 약이든 다 동일합니다. 아사무산 그런 약제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혼용하시면은 이 농사가 한방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게 농약입니다. 그래서 옆에 전문지도사한테 애로사항은 반드시 물어주시고, 우리 밴드 회원들께서는 밴드에 문의하시거나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들은 댓글창에다가 문의사항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의껏 답변을 속히 드리겠습니다. 이 가수원 또 일부 해거리 현상이 있고 또한 일부 냉해 피해를 받은 가수원인데, 현재 1차 제거 종료됐기 때문에 냉해 피해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사실 냉해 피해를 상당히 받은 가수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냉해 피해가 심한 지역 또는 심한 가수원은 정말로 심각하다. 이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냉해 피해를 받은 가수원에서는 생산량도 그나마 적거나 아주 없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부득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300평당 인상가리를 20kg 정도 토양시비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면시비용으로 불이오 또는 불이탄, 깔잡이 이런 인상가리 연면시비 전용이 있습니다. 6월달에 연속 3회 정도 연면 살포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도장순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부리탄 부리오는 500g이니까 물 500기준 두 봉 여셔야 되고, 깔잡이는 1kg이기 때문에 물 500기준 한 봉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체 약해를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델란을 칠 때는 절대 그러한 제품들을 추가 가용하시면 약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냉해 피해 또는 일부 경영결실 현상이 있다 보니까 도장기 순이 상당히 길게 빠졌습니다. 하부에 있는 늘어진 가지의 이 순 길이도 제가 보니까 한 50cm로 빠졌습니다. 상부는 더 깁니다. 박피를 권장드리지 않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올해는 열매가 없고 순이 원체 많이 발생되고 길게 빠지다 보니까, 다만 이 박피는 수세가 강하면 해야 되지 약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홍로, 뭐 아리수, 양광, 가몽, 거기는 박피를 절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 박피는 후지 중에서도 수세 강한 후지에서만 여러분들이 실시하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박피 기준은 7년생 이상의 결실이 없고 센 나무 위주입니다. 물론 후지입니다. 스쿼링은 여러분들이 지면에서 한 40 부분에 톱으로 한 바퀴 돌리면 스쿼링입니다. 7년생 내외는 그걸 해주시고, 7년생 이상의 힘센 나무는 박피를 해달라. 껍질을 완전히 벗기는 거죠. 범위는 여러분들이 한 5mm 정도 벗기시면 되겠습니다. 시기는 6월 1일부터 6월 7, 8일 사이, 6월 초 안에 여러분들이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상박피를 하는 목적도 상단부의 도장지를 억제시키고 지상부에서 잎으로부터 생성된 탄수화물을 뿌리로 이동시키지 않고 지상부에 머무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세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한 그것이 꽃눈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8년생 이상의 수세 강한 성목은 10mm 정도 여러분들이 수피 껍질을 완전히 벗기시고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포장용 박스 테이프로 한 대여섯 번 다 감아주시면 빗물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조치를 꼭 해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피 시기는 6월 상순에 모두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제 주위에 홍도에 이 박피를 해가지고 나무가
상당히 많이 고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포타임을 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후지라도 수세 약한 나무는 절대 박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박별하고 유튜브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박별 다 해버리면은 분명히 몇 건의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밭은 적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또 유인 또 하나의 세력 안정에 도움이 된다. 참 열매도 없는데 유인까지 하라 그러면 상당히 힘들죠. 아, 그렇지만 우리가 사과나무는 1년생 고추, 배추 이런 작물이 아닙니다. 아, 최소 10년부터 수십 년 동안 영유해야 되는 영년생 작물입니다. 따라서 1년만 농사짓는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또 내년에 열매가 또 좋게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원 장래성을 보고 농사를 짓는 것이 바로 과일 농사, 특히 사과 농업이다. 이렇게 좀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시고 올해는 열매가 없거나 냉해 피해가 심한 가수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어떤 작업을 좀 임해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벌써 약재를 잘못 쳐가지고 피해 발생한 농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꼭 주의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녁 무렵 사과밭에서 사과콜라TV였습니다.